나쁜 인식. 그렇게 그렇게 세상을 건너왔고 포기하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오. 늙은이가 되도록 돌아다니는 모름지기 사람들의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 채널 봉황TV가 개설되었습니다. 채널 봉황TV는 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선인이자 도인이셨던 봉우 권태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봉우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철학, 또한 우리 한국인의 어를 닦는 온갖 수련법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풍부한 우리의 문화 유산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천부경 여든 한자를 구하고 정육면체, 정사면체를 결합해가지고 제가 86년도인가 하여튼 7년도인가 제가 만든 천부입니다. 천부경이라는 것은 태양 악명, 그러니까 가장 밝은 거, 밝은 것을 주제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제주가 태양 악명이죠. 주제죠. 그것이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대왕자 함덕원명의 시공을 초월한 불멸의 정신철학이자 물질과학입니다. 봉황TV를 통해서 이 천부경을 수리적, 입체적, 운명사적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보물 1415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 보물 1415호는 구봉 송익필 선생, 우계 송원 선생, 을곡 이희 선생 이 세 사람이 젊어서 도의지교를 맺고 우정과 학문을 절차탕마한 서간문입니다. 이러한 편집글을 구봉 송익필 선생의 문집 속에 오롯이 들어있죠. 자, 이러한 구봉 송익필 선생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은 조선 중기 때 당대의 산림, 시의 산림 삼거리고, 그때 당시에 팔문장가로서 그러한 그 학문적 위상이 상당히 높았던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구봉 송익필 선생의 학문적 위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학사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저는 봉황 채널에서 구봉 송익필 선생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일화, 그리고 그의 시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